우리가 함께 떠났던 가을 방학. 살면서 가을 방학이라는 게 없지 않아? 돌아볼 수 있는 추억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은 어떤 계절이야? 가을은 되게 소중한 계절? 했어. 내가 말했어. 나 다른 의미였어. 아, 뭘까? 왜냐면 겨울이 되면 이제 바다가 얼어서 배가 못 뜨거든. 아. 가을에 너 진짜 낚시 꾼이구나. 그럼 봄은? 응? 봄은 이제 낚시의 꽃이지. 그럼 가을은? 아주 활발한 계절이고 가을은 이제 마지막 잎새 같은. 이제 얼기 전에 그 소중한 너무 슬픈 거 아니야? 마지막 잎새는. 다음 계획은? 아, 일단 충분히 휴식 가지고. 봄 아니면 한 50년? 어? 50년? 50년 후에 여기 와가지고 이거 꺼내 먹는 거야? 장당 냄새 좋구만. 가사를 다 썼어요. 가사를 다 썼는데 진짜로 그림일기에 있는 말들만 써가지고 썼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미니 콘서트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연에게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 한번 해봅시다. 데이식스 이브노브델 소극장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후불이고요. 나가실 때 돈 내고 나가시면 되고요. 일단 먼저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자연에게 외치는 소리 첫 번째 곡 그렇게 너에게 도착하였다입니다. 웃는데 왜 아프죠? 좋은데 왜 아리죠? 그대의 따뜻한 품속에 있는데 왜 떨림이 멈추지 않나요? 이게 뭐랄까? How should I say this? 이상한 느낌이라니까. 혹시나 널 잡은 손을 놓쳐버릴까 두려워서 그런 건가 싶어. 집이라고 부를 곳 하나 없이 떠돌던 날들의 마지막이 온 것 같아. 돌아올 수 있는 곳 다시 찾고 싶은 곳 여기서 시작을 맞을래. 하염없이 매일 헤매있던 날들은 어디 갈지 딱히 몰랐었던 날들은 결국 여기 네 앞에 날 데려왔어. 정해져 있던 것처럼 답도 없이 그저 서성이던 날들에 어디에서도 사랑은 못 찾았지만 지금 여기 네가 주는 이 느낌 사랑일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진짜 뭔가 이번엔 또 달랐거든요. 네.
우리가 뭔가 옛날 생각에 유독도 많이 나는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았는데 오늘 네. 하면서 뭔가 또 아 멘트 타임이에요? 네.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늘 지금 테스트. 아 그래서 되게 옛날의 생각들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뭐 그러면 이어서 저희 예? 예. 우리 첫 곡을 뚫고 지나가요로 하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첫 곡? 그 뚫고 지나가요 마지막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네. 그런가 봐. 뚫고 지나가요는 마지막이에요. 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전에 사실 우리는 그림 일기라는 것을 써봤어요. 그림 일기를 써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들을 하였는지 이렇게 글로 옮겨봤는데 정말 거기에서 새롭게 쓰는 단어 하나 없이 우리가 가사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 비슷한 내용으로 썼는지.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같은 하루를 겪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네. 이름으로써 그렇죠. 탄생한 노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탄생이요? 아직 탄생할이에요. 네. 사실 탄생될. 이 곡의 완성은 네. 원필 씨의 목소리에 담겨 있거든요. 탄생될이긴 한데. 예. 굉장히 부담감이 드는데요. 자, 원필 씨가 어떠한 멜로디를 보여줄지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원필 씨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일단 중요한. 원필 씨의 그 감정 그대로 담아서. 정말 프리스타일이라서 그래요. 아니 가사는 있잖아요. 가사는 네. 있죠. 원필 씨의 지금 있죠. 느끼는 그 감정, 그 즐거움, 산뜻함을 담아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라고요? 가을방학이다. 가을방학이다. 와 이거 진짜 이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정으로 네. 가볼게요. 와 두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미안해요. 마지막. 가을이었다. 와, 이거 진짜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와, 멋있다. 그러면 뭐예요? 같은 가사로 그 원필 씨가 건반 치고 제가 한번 불러볼래요?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죠. 같은 가사를 가지고 이 두 뮤지션이 어떠한 느낌으로 풀어내느냐. 우리는 다시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며 집이라고 부를 모였다. 의미 없이 장난치고 떠드는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다. Let's go!
방학이다. 그렇다 많이 아렸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도착하였다. 가을 방학이다. 잘했다. 재밌는 하루였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안다. 그래서 좋다. 가을이었다. 두밤 두두두둔다. 두부르바르바든다. 저는 제목을 가을이었다로 할게요. 가을이었다. 네, 원필 씨는 가을 방학이다를 불러주셨고 저는 가을이었다를 불렀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자 저희가 이렇게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네. 아, 전 엔딩이에요. 먼저 하세요. 예? 네? 전 엔딩 때문에. 아 그래요? 먼저 하세요. 아, 저도 엔딩인데. 엔딩 아 먼저 엔딩 하세요. 아유 저희가 이렇게 그림 일기로 쓴 저희 가을 방학. 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 어떻게 보면 살짝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다면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렸다면 안 돼. 저희 이븐 오브 데이의 가장 최근 타이틀곡 뚫고 지나가요를 보여드리면서 아 얘네 가수 맞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 곡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쳐진 그 어깨에 슬프게 써져 있길래 조심스레 괜찮냐 물어도 대답은 침묵뿐이에요. 힘이 되고 싶어 뭔 짓을 해봐도 안 보이나 봐요. 앞에 있는데도 서서히 꿈이 깨질 것 같지만 그래도 난 버티고 있었죠. 이번만큼은 예상이 빗나가길 그리도 간절히 원해. 데이식스는 되게 솔직하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뮤지션이고 앞으로도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솔직한 뮤지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데이식스는 그냥 꾸밈이 많이 없는 가수. 좋은 음악을 하는 밴드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할 밴드이고 그리고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밴드이고 그대는 달라질 거 하나 없죠. There's no more us. 그대가 필요한 건 내가 아닌 거니까. 와우. 그럼 지금까지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의 가을 방학. 감사합니다. 네 안내는 이제 나가시면서. 천 원씩 부탁드릴게요. 많이는 안 받고요. 어, 감사합니다. 도망가시면 CCTV 다 있기 때문에 다 찍히거든요. 그래요. 부탁드릴게요. 제발. 우리가 먼저 퇴장해야지. 아 맞다. 그치. 우리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치. 가자. 돼?